안녕하세요. 버팀목 TV 임윤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제 산에 갔다 와서 오늘은 잠깐 집에서 밭일도 좀 하고 집안일도 좀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꽃이 이렇게 멋지게 피어서 제가 지금 담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 꽃이 왜 화면이 잘안 나오네. 원추리의 일종이죠. 원추리 일종인데, 원추리는 이제 원추리의 종류가 좀 약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 산에서 나물로 먹는 원추리, 뭐 왕원추리, 뭐 이런. 이제 이것도 이제 원추리인데, 스텔라 원추리라고도 늘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계 원추리로 이렇게 칭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자, 스텔라라는 그 옛날에 우리 그거 그모 H 어디에서 나오는 거그 제가 면허를 딸 무렵에 있었던 그 스텔라라는 차가 있었죠. 이 스텔라가 라틴어로는 이제 그 별이라고 그러는데 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뭐 개미들이 이렇게 수정을 해주겠네. 여기는요. 그래, 수정을 해라. 근데 이 꽃이 특징이 왜 사계 원추리라고 그러냐면 5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래가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피죠. 그래, 여름에 한참 여름에 이제 피고 그래서 사계 원추리라고 그런다는데 저는 그래도 사계 원추리가 단어가 더 저는 멋지다고 생각을 해서 사계 원추리로 칭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라일락이지만은 미스킴 라일락이라고 또 하고 뭐 팔라빈 라일락 그러지만 저는 이 입장을 보고 팔라빈 라일락이라고 사실 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부르나 저거를 부르나 제가 여섯째인데 여섯째를 부르나 유니아 부르나 똑같은 그거 같은데 자 그래도 사계 원추리로 해서 자, 이건 특징이 뭐냐면은, 암술이, 보면은, 하나 있죠? 하나에, 아니, 하나, 이게 이곳이 수술이지. 암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잖아요? 여섯 개가 잘 보이는지 보이는 거 모르겠네. 한번 가까이 한번 해볼까요? 자, 여섯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수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참, 그것도 이 수술이 또 대단한 게, 자, 이 꽃은 지금, 하루 만에 폈다가 그 다음에 쳐요. 그 다음 날 이게 이제 딱 하루만 피는 꽃이거든요. 이게 하루만 그래서 요거 폈다가 이제 이거는 어제 그저께 핀 거거든요. 그저께 펴서 어저께 치고 자 이거는 또 이제 어제 피어서 저는 이제 아침에 봤습니다만은 전 피어서 이제 또 이게 이제 또 내일쯤에 또 지지요. 이제 근데 이제 이 특징이 자 이제 피기 전 꽃이잖아요. 이게 아마 내일 필 겁니다. 내일 이게 내일 필 건데 자 암술이 밖에 나와 있죠 지금 그죠? 암술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전부 다 암술이 지금 이등 때문에 지금 제가 포커스를 좀 맞추기 좀 그런데 암술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요. 그죠? 나와 있죠, 이게? 이렇게? 자, 이제 이거 잘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맨날 암술 그러네. 수술을. 수술이, 여기, 먼저 나와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펴도 되나, 어쩌나, 하고, 수술이 먼저 나와서, 지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쫙 펴면은, 암술이 여섯 개가 저렇게 딱, 우리 딸내미들 눈썹 같이 생겨내니 속눈썹 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루에 만에 피고 자 그자 꽃 입장이 자 이거는 이제 개미들이 수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개미들이라도 수정을 하는 걸 도와주네요. 요즘에 벌이 많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자 암술이 여섯 개 그다음에 아니야 수술이 하나 이렇게 그리고 수술이 펴기 전에 이렇게
먼저 나와서 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망을 보다가 핀다는 거. 그 다음에 꽃잎이 보시면은 별 모양으로 별, 그 스텔라, 라틴어로 별이라 했잖아요. 자, 별명으로 요 바깥쪽에 하나, 이걸로 할까요? 하나, 두 개, 세 개이죠. 그다음에 안쪽에 또 꽃잎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바깥쪽이 꽃잎보다 안쪽이 꽃잎이 더 훨씬 크죠. 그죠? 예, 이게 또 특징이고요. 자, 또 제가 이왕에 그리고 보는 김에 구경을 하는 김에 제가 원추리 또 한번 영상을 담아볼게요. 바로 뒤에 원추리가 있는데 원추리는 지금 거의 꽃이 지고 있습니다. 자, 또 원추리를 한번 영상 짧게 하는 것보다도 이거하고 이어서 왜냐하면 비교하기 좋게. 자, 그 제가 입을 설명 안 드렸는데 입이 가느다라죠? 이렇게 가느다라, 가느다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잎처럼 이렇게 화려수처럼 가느다라 해가지고 추위에 강한 그런 꽃이고요. 제가 원추리를 한번 담으러 가는데 거리가 좀 상당히 한 100m 정도 되니까 영상을 끄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원추리인데요. 이 원추리는 벌써 꽃이 다 치고 자, 이렇게 벌써 시방이 이렇게 맺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시방이 엄청 많이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엄청 원추리가 많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옛날에 심어놨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이제 꽃을 이건 이제 아직 피고 있는 중이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봐보세요. 자, 이제 이건 잘안 보이네요. 제가 언덕이어가지고 못 내려가니까 제가 자 여기도 이제 거의 다 지고 전부 다 열매가 맺혔어요. 전부 다 열매가 맺혔는데 이 진딧물이 엄청나네. 이거 좀 집이 옆이라 약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약도 못 하겠고 이거 진딧물 아 너희들 왜 그러냐.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일부러 여기는 지금 꽃들 때문에 제가 지금 풀을 안 베고 있습니다. 풀 베면 돌아다니기 좋은데. 자, 제가 보면은, 저기 이제, 자, 여기에 이제 원추리가 이제 좀 아직 꽃이 남아있죠. 자, 얘도 사실은, 얘는 좀 일찍 피는 바람에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시방이 맺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시방이 맺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씨앗도 사실 번식시켜서 나눔하고 싶은데 흐른 게 하도 많아서 제가 자, 이 원추리도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게 활짝 펴지 않은 상태였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봐서는 지고 있는 상태 같아요. 지고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좀더 많이 벌어졌나? 다 똑같네요. 다 똑같은데 요거 이제 원추리. 저거보다 잎이 좀 넓지요? 잎이 좀 넓습니다. 잎이 넓고, 자, 마찬가지 이것도, 암술과 이렇게 수술을 보시면은, 자, 거의 사계 원추리하고 비슷하죠? 자,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꽃잎이 별처럼 여섯 개인데, 여섯 개로 갈라졌는데, 자, 밖에 거하고 안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는 이제 또 거의 똑같아요. 그죠? 거의 꽃이 크기가 꽃잎 크기가 사계 원추리는 안에 게 훨씬 넓잖아요. 이 밖에 거보다. 근데 이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것도 암술과 수술 숫자는 똑같죠? 자, 여섯 개하고 자, 암술 하나. 예, 암술 여섯 개하고 수술 하나. 예, 똑같죠? 네. 이건, 이렇게, 틀리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좀 일찍 펴서, 한꺼번에, 거의 한꺼번에 펴서, 거의, 이제, 근데 이것만 약간 늦은 편이네요. 요거, 네 송이, 다섯 송이만 조금 늦은 편인데, 이것도, 이제, 거의 저가는 상태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계 원추리를 더 좋아하죠. 사계 원추리 꽃은 계속 피고 지면서 피고 또 옆에 또 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계 원추리를 제가 더, 좋아합니다. 자, 오늘 또, 집에서
일 저일 보다가 꽃이 하도 예쁜 사계 원추리 꽃이 예쁘게 노랗게 펴 있어서 제가 한번 또 궁시렁 궁시렁 해보았습니다. 물론 잘 보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제가 저희 화단에 있는 꽃이어서 이제 집 모퉁이에 있는 꽃이어서 제가 한번 비교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버팀목TV 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